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시장을 좀 들여다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이 흥미로운 듯 흥미롭지 않은, 그러나 뭔가 움직이는, 내거 있는 내거 아닌. 네. 가는 놈만 가는. 그러니까. 야, 그냥 뭐 패턴이 그런데. 네. 자,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훑어와서 어떤 맥락을 짚어야 될지. 네. 첫 번째 기업 가보죠. 네, 첫 번째 기업은 진성TC입니다. 진성TC. 네. 그러면 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 우크라이나 아니다. 튀르키예 재건? 그렇죠. 뭐 재건에는 다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기계. 네, 8점 건설. 일단 드리고요. 화살표를 주신다면 네, 8점. 네. 저희 곱하기 8이니까 8배 날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시세가 좀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늘까지도 아침에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을 좀 하셨듯이 일단 뭐 튀르키예라든지 우크라이나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모멘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만 최근에. 나오고 있죠. 네네. 사실 중동도 그렇고 뭐 할 거 많죠. 네. 국내도 뭐 건설 부동산 경기 안 좋은 거야 뭐 다 중요한 네. 거고 걱정들 많이 하고 있고 전부도 고민이 깊잖아요. 네. 그래서 다 연결돼 있는 거니까. 네. 건설기계는 뭐 네. 다. 일단 뭐 PF 일단 지방은행 중심으로 해서 PF가 좀 많긴 해요. 보통 3조 이상 넘는데 지방은행, 증권사, 네. 뭐 후순위 또 있고 네. 뭐 저축은행들도 요즘 긴장 많이 하고 있고 그쵸. 다들 긴장은 해요. 아직은 뭔가 와다다당 거리는 건 없는데 네네. 긴장들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PF 중심으로 네. 네. 요즘에 청약이 근근이 되던 분위기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보다는 뭐 해외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간에는 네. 이제 뭐 자재 단가가 올라가고 네네. 그다음에 근로자들을 구하기 힘들고 그쵸? 사업 타당성이 어려우니까 중간에 이제 브릿지론들이 철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급 물량이 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는 네네. 지나면 공급 물량이 줄고 수요가 갑자기 또 늘어나면은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 수요인데 네. 그런 왜곡 현상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참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하드랜딩 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 네. 구조상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전세 제도라고 네.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네네.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여튼 좀 분석이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잘 해봐야 되죠. 네.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진성TC 얘기하는 거죠? 네. 중간에 끼어들면 이런 사달이 나는데. 자, 진성TC는 그래서 포인트는? 네, 포인트는 일단 어쨌든 미국 하원에서 일단 먼저, 뭐 하원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엇갈립니다. F-16을 뭐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우크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이 또 제출된 부분이 있고 상하원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엇갈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어쨌든 이제 전쟁보다는 반전 쪽으로 조금 무게추가 기울다 보니까 일단은 뭐 재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일 날 미국 하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시간차를 두고 하루 만에 또 유엔에서 아시겠지만은 평화 촉구 결의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23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죠? 이번 주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 뭐 표결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아마 이 재건 관련 종목들이 조금 분위기가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성TC가 지난주 금요일날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단기 평선을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과 그러니까 1월 27일 같은 게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좀 신뢰도가 좀 높은 부분들은 어떤 차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서대 말씀들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어쨌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이 이제 상승 전환되는 신호고 그 신호를 보고 이제 조정 시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서대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세가 4%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는 안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가 12,500원이거든요. 근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12,500원이 아니라 13,000원 이하로 13,000원도 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13,200원? 요 정도까지 욕심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네네. 위로 타이트하게 좀 네네. 볼륨을 좀 올려야겠군요. 네, 원래는 요 선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여기까지 선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이 아무리 네. 초강대국이지만 지금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나면서 네네. 러시아를 사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달리 무기를 주겠어요. 결국에는 개입인데. 네. 그 뭐 하여튼 물밑에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것 같긴 네네. 해요. 거기에 지금 이란도 핵탄두를 바로 핵미사일을 쏠 수,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이 네네. 끝났고 북한이 지금 또 나오고 네. 거기에 또 넘어가면 중국까지 하면은 이걸 모두 상대하는 거는 미국도 벅차죠. 벅차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끝내놓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캐나다든지 호주하고 연합을 해서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적대적이기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하여튼 밀당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건설 기계 쪽 네. 진성 TC 재건이라고 네네. 하는 이슈. 그렇죠. 좋습니다. 두 번째로 또 넘어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도 역시 철강으로 튀르키예를 봅니까? 다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진성 TC하고 동국제강이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둘 다 연결 고리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부양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 부양책이 아니라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고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중국의 주택 지출 촉진이라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부동산 부양안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중국에서 저축이 좀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쌓인 저축을 또 소비로 풀게 되는데 그 소비가 뭐 신에너지 차라든지 이게 뭐 친환경 차라 볼 수 있겠죠? 이쪽이라든지 주택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좀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동산 부양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부양안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매 촉진 이런 것들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부동산 부양안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철강주뿐만 아니라 첫 번째 종목에서 말씀드린 동국 진성TC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깜빡했는데 점수는 7점입니다. 네, 7점. 7점. 네. 그래서 화살표점 7점. 네, 화살표점 7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 소위 말하는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활약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SBS에 또 온라인 파트너스가 또 간섭을, 저 간섭이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또 간섭을 좀 하고 있던데 아마 동국제한 같은 경우도 아마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 부양안도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지만 이제 6월 달에 이제 지지사 전환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지지사 전환을 할 건데 이게 현물 투자 방식 유상 증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작년에 OCI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지분이 동국제강 쪽으로 제일 많이 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동국제강의 이 지분과 그리고 지주사의 어떤 정점 역할을 할, 정치관 역할을 할 회사가 가칭 동국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국홀딩스가 현물투자 방식의 유상증을 하게 되면 유상증 물량이 대주주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대주주는 동국제강 물량을 이 그 인적 분할 그 지주사 정점에 있는 동국홀딩스로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을 하는 효과가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적 분할이 막히다 보니까 현물 투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금은 이게 꼼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꼼수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인적 분할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게 물적 분할과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10원 한 푼 안 드리고 지주사 구조를 완성을 하게 되면서 동국제강이라든지 그리고 냉연 부분의 동국CM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요런 인적 분할 방식도 아마 온라인 같은 이런 사모펀드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지주사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지배구조 잡음이 좀 발생될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전에 SN 같은 경우도 한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경영권 분쟁이 나왔듯이 동국제강도 한번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오늘도 현재 6%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제 예상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3일 연속 지금 철강주가 계속해서 강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지난주 주 후반부터 오늘까지는 어쨌든 쏠림 현상이 뭐 테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좀 근데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평선이 241선인데 241선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저는 좀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1선 위에서 일단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14,000원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가격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15,000원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강. 결국에는 진성TC나 동국제약이나 뭐 같은 맥락입니다. 철강, 뭐 건설기계, 네. 역시 또 재건.
저 중국도 지금 지방정부 부채 네네. 문제가 왕왕 나오는데 결국엔 중국은 죄송합니다. 중앙정부인 공산당이 네. 해결을 하겠죠. 어떻게든지 해결할 겁니다.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산 가격들을 네. 어떻게 방어할 거냐는 뭐 결국엔 뭐 연 글로벌 금리니까 미국 금리죠. 미국 금리. 네.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누그러지느냐. 또 지방 부채가 대부분이 또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헝다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다 뭐 다 네. 눌렀어요. 다 네. 공산당은 대단한.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또 세 번째 기업. 네. 세 번째 기업은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하나 마이크론. 요거는 7점.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점수 7점. 네, 7점입니다. 네. 호공정 패키지. 네. 패키징인데 일단 최근에 아시겠지만 HBM D램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쪽에 GPU A100과 H100 쪽으로 현재 HBM D램을 하이스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뭐 네, 고성능 메모리 이거를 D램을 적진시켰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쌓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D램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아놓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근데 지금 HBM D램 같은 경우는 하이스가 점유율이 한 70% 가량 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보다 점유율이 더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 D램의 어떤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쪽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사트, 후공정 쪽으로 해서 하나 마이크론이 좀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SK 하이닉스향 후공정 턴키가 이제 본격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베트남 자회사 하나 마이크론 비나가 이제 증설을 완료를 하게 되고 작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좀 들어갔는데 공장 가동이 들어간데 풀 가동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이스와 후공정 이제 풀 턴키 방식으로 이제 수주를 받고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렇게 본다라면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HBM 드림의 어떤 수혜주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하나 마이크론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베트남 자회사가 2027년도까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턴키 방식으로 계속 수주 받을 예정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실적과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현재 주가도 지금 뭐 지금 바닥이라고 보게 된다라면 만 원대 지금 현재 바닥이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올라갈 구간이 더 많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 이제 17,000원 정도 주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또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하나 마이크론 주가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큰 퍼센테이지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11,500원 이하를 생각을 했는데 네. 현재 11,3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요 종목을 일단 최소 18,000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보다는 한 20% 정도 잡아서 13,500원 그러니까 241선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평선인 241선이 13,500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500원, 신규 매수는 11,5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태현 팀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D램을 네. 적칭해서 이렇게 연결하거나 네네. 병렬로 하거나 지금 뭐 AI가 이제 그 GPU 네네. 병렬인데 이종칩 간의 교합, 네. 이게 본딩이죠. 네.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뒤에서 붙여야 되거든요. 전공정에 붙일 수 없거든. 후공정에 네.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변형이 네네. 있죠. 거기에 이제 예전에 뭐 그 반도체 관련된 영상들 보시면은 핀셋 같은 걸로 반도체 네. 막 와이어 이렇게 막 뽑는 그쵸. 거 있어요. 한 땀 한 땀 뜨듯이. 네. 그게 아마 영상이 좀 바뀔 거예요. 이제는 뚫는 거죠. 네. TSV라 그래서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또 구멍 뚫어가지고 전극을 네. 통하는. 재밌어요. IT 보면은. 재밌고 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하지만 변혁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업으로. 네. 오늘은 마지막 기업을 하네요. 뭐죠?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네. 소주? 아, 소주도 있고요. 근데 이게 외식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으로 이제 식자재, 이제 매출이 늘어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그 의무 휴업일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시겠지만 대구가 먼저 주말에서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일요일 날 오픈하는 것보다는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전환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골목상권 네.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사실 의무 휴업을 해보니 별 효과가 있던가? 없죠. 네. 근데 저도 명절 때 이 차를 지내다 보니까
가끔씩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부산의 부전시장이라고 되게 큰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하는데 마트에 어떤 갔을 때 느낌과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갔을 때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저는 그 골목 상권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마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옆에 분명히 시너지 효과도 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부전시장을 예를 들게 되면 부전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데 그 옆에 농협의 하나로 마트라고 있는데 그 마트도 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마트 가서 가격 얼마인지 보고 그게 조금 아니다 싶으면 또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가격을 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저는 제가 볼 때는 호환작용을 분명히 한다라고 보고 시너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차량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주차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주차 문제 같은 경우도 마트 쪽에는 어차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편리해서 분명히 간단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에 제가 사는 동네가 그 연제 이마트라고 있는데 그 연제 이마트 옆에 또 이제 다이소라고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예, 서로 환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예, 11만 3천 원이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죠. 예. 자,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